이 사진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? 저희가 일부러 모자이크를 안 하고 취임 후라면서요? 취임 후예요. 네. 취임 전에도 안 될 일이 네. 취임 후에 벌어지는 것도 놀랍고 네. 예, 술 먹은 것도 웃기지만 사진을 찍게 두는 경호팀은 다 보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프로토콜이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. 있잖아요. 다음에 이 사진을 좀 자세히 보세요. 눈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, 저거? 눈을 뜨지를 못해요. 저 정도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가 있죠, 우리가. 꽐라. 넥타이가 약간 풀어져 있고 맨 윗단추가 풀어져 있죠. 이건 일부러 푸는 거죠, 이렇게. 예, 저 아주 전형적인 자세고요. 술 마시고 열이 올라오니까 푼 거예요. 벨트도 보시면요. 벨트 좀 보여주세요. 벨트. 벨트가 한 칸이 풀어져 있습니다. 지금 저 네. 위치를 보시면 저게 벨트는 저보다 원래 한 칸 더 타이트하게 조여서 매잖아요. 사람들이. 단추도 풀려져 있어.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바지에 단추를 메고 그다음에 앞에 버클을 하게 돼 있잖아. 그렇죠. 단추가 이렇게 풀려지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야 혁대 풀고 먹어. 맘 놓고 이러잖아. 혁대 풀고 맘 놓고 먹은 거야. 네. 이거 논평이 이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. 진짜. 와. 좀 너무 깜짝 놀랐어요. 그러니까요. 저게 지금 집 앞에서 먹은 거잖아요. 예, 집 앞입니다. 집 앞이고 날짜로 따지면 북한이 미사일로 도발한 다음 날. 그게 더 충격이에요. 저녁이었죠. 자, 날짜를 보여드릴게요. 촬영일이 5월 13일 밤 11시경. 그리고 이 제보로 사진이 온 거예요. 근데 밤 이 저 5월 13일이 취임한 지 지금 3일 만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. 와, 이건 진짜 취임한 다음에 한 달은 그래도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그리고 저게 집도 아니고 그 취임 사흘째였고 아크로비스타에서 지금 출퇴근을 하던 무렵에 저녁에 몰래는 아니겠지. 경호팀이 따라갔으니까 나가서 동네에서 술 한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밤 11시고 그 전날은 미국이 북한이 지금 미사일 도발을 했을 때 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했는지 난 좀 알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NSC를 소집도 안 했고 국방부 장관은 보고도 안 했고 그러니까 누구나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라는 게 있습니다. 네.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잠이었어요. 그렇죠. 자꾸 세월호 얘기를 드리기가 미안한 게 이게 세월호가 수요일에 생겨서 더 큰 문제였던 겁니다. 수요일 날은 자야 되는 거죠. 수요일은 공식 일정을 아무것도 안 잡고 자빠져 있는 날이었는데 그리고 관리를 받고 그날도 김장식인가요? 김장섭. 갑자기 이런 생각이 안 나요. 그 국가 위기 대응하는 그 군인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문제가 심각하니까 전화를 했죠. 네. 9시쯤. 전화를 안 받지. 네. 예. 그래서 행정관이 차를 타고 뛰어가서 아 그냥 행정관이 그냥 뛰어가서 들어가서 대통령을 깨울 수 있다 없다? 못 깨운다. 못 깨우죠. 그래서 관저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전달해서 상황 보고 문건을 대통령 침대 옆에 테이블에만 올려놨습니다. 여기부터도 이미 빡치는 거예요. 사람들이 그렇죠. 그런 재난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통령한테 가서 일어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. 네. 그러고 또 시간이 흘렀는데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문고리 중에 하나가 뛰어가서 차를 타고 뛰어가서 깨워갖고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니까 그럼 뭐 알아서 잘하라고 하고 나서 10시 20분에 첫 통화가 이루어지고 그 첫 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현장에서는 동영상 없어? 동영상 찍은 거? 영상을 달라고. 왜냐? 눈으로 봐줘야 이게 심각하다는 거 아는 거예요. 눈으로 봐줘야 보여줬다고 알았겠냐 싶은 것은 오후 2시에 최순실이 올 때까지는 꿈뻑꿈뻑 눈만 뜨고 관저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가 맞습니다. 2시에 미용사 부르라는 지시에 따라서 미용사들 두 자매가 들어와서 흐트러진 머리를 연출을 하고 일부러 예, 5시에 쳐나가서 구명조끼가 있는데 왜 구하지 못하는 것인가요? 그렇죠. 그랬던가요? 그 유명한 대사를 입으로 씨부리는 네. 거죠. 그에게 잠을 건드릴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겐 술이 못 건드리는 존재인 거죠. 선거 기간 동안 금주를 하네 뭐네 하고
나서도 술 먹은 거 몇 번 이렇게 들통 났던 거. 아니 그러니까 금주한다고 그러고 3일도 안 돼가지고 술 처먹었어요. 그랬죠. 예. 그러다가 이번에는 지금 임기 중에 그 국가가 위기 상황에 있는 그것도 극초반에 네. 저렇게 눈이 풀릴 때까지 마신다는 것은 글쎄요. 저로서는 정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. 네. 자. 버클이 풀려 있는 것까지. 이게 얼굴이 붉은 거를 보고 포토샵 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 극우들이 난리를 쳤는데 스마트폰의 화이트 밸런스 기능에 따라서 주변에 노란 불빛이 있기 때문에 여기 위에 보면은 분위기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특별한 할로겐 램프들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. 전 노란 불빛 때문에 벌건 색깔이 도드라질 수가 있는 거죠. 예. 그렇죠. 실제로 얼굴이 빨간 게 맞았었고, 어? 이런 그 주변의 할로겐 램프 때문에 조금 더 빨개 보일 수는 있지만, 기본적으로 얼굴이 불쾌해진 것, 눈이 풀려 있는 것, 허리띠가 풀어져 있는 것,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이 단단히 잡고 있죠. 이거는 약간 비틀거리기도 한다는 것. 비틀거리지 않으면 남자와 남자가 저렇게 팔짱을 그 격하게 끼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? 참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 사진입니다. 저렇게 술을 먹고 다니면 국가안보 위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? 확실히 뭐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. 예. 그러니까요. 굳이 대처를 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게 어떤 점에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야, 쏠 것 같아. 선제 타격해. 이런 지시를 취하면 못 하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게 날 수도 있겠네. 그럼. 예. 아니지 술 취해서 할지도 모르지. 아니. 내가 지금 저 분위기 한창 좋은데 이따위 전화를 그냥 쏴버려 자식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예? 네? 듣고 보니 겁나네요. 굉장히 겁난 일이에요. 네. 아 근데 전 보리스 엘친 러시아 대통령 이후로 네. 예, 술 먹고 취한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처음 봅니다. 엘친도 허리띠를 풀고 먹진 않았어요. 아. 이러다 바지라도 벗겨지면 무슨 망신입니까? 정말 놀라운 상황입니다, 진짜. 예. 자, 이거를 이 사진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열린공감 TV가 이잡듯이 주변을 뒤집니다. 그래서 대략 아크로비스타에서 도보로 한 2분? 그러니까 실제로 떨어져 있는 거리가 한 150m 되는 곳. 네네. 저는 여기를 너무 잘 알아요. 왜냐? 저희 그 처가. 예, 교회가 바로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. 아하. 아니 멸치가 2만 원짜리 술집을 다니 멸치 한 접시에 2만 원씩 받는 술집을 잘 알고 다니시던데. 술집을 가본 건 아니고요. 이 동네를 잘 안다고요. 어떤 구도인가? 아크로비스타에서 그냥 문에서 나와서 그 골목 사이로 딱 내려오면 큰 길 못 미쳐서 이런 술집들이 레스토랑으로 낮에는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녁에는 술집이 되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. 저도 저 동네 아크로비스타 뒷동에 살아서요. 예, 맞아. 예. 사셨잖아. 내리막길 교대역과 삼풍 아파트 중간에 있는 내리막길이 맞아요, 맞아요. 먹자 골목이고요. 맞아요. 거기 우리 또 윤석열 검찰총장님 시절에 단골 돼지고기집 제가 또 직접 가서 특수부위를 먹으면서 우리 이 검찰총장의 어떤 서민적 마인드를 직접 즐겨본 적도 예. 있고요. 그런 동네에 이제 저런 또 변호사들도 많고 하니까 약간 좀 조금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술집이 좀 있습니다. 저는. 그렇습니다. 여기는 진짜 골뱅이 35,000원, 멸치 그러니까. 한 접시 2만 원, 예. 뭐 그다음에 각종 뭐 토닉, 진토닉 이런 것도 팔고 양주도 다 있고 맥주 세트 팔고. 한 상 깔면은 10만 원, 뭐 이런 거죠. 뭐 이제 그런 예. 거죠. 예. 그래서 이거를 막 쫓아다녔는데 이 위에 그 사진의 위에 있는 독특한 그런 인테리어 그걸 보고 이 집을 특정을 했어요. 특정을 하고 물어본 거죠. 그리고 지지난주에 오셨어요? 예, 한 번 오셨다. 경원들과 같이 들어왔고 11시까지 마셨다. 이 얘기를 확인을 해낸 겁니다. 그러니 이거는 팩트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진짜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고요. 근데 진짜 더 어이없는 것은 오늘 다음 포탈 한번 보십시오. 네이버 포탈 한번 보여주세요. 이 사진과 관련되어 있는 이 기사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.
아니 그대가 조국이 예매 1위했다는 건 그래도 연예 뉴스에서라도 있었는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연예계의 그 만연한 파파라치들이 네. 어 이런 거 좀 솔직히 말해서 외국의 파파라치들은 정치인들 쫓아다니는 게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많이 네. 더 쫓아다니거든요. 네. 이거 대박 아닙니까 이거? 어? 디스패치 뭐 하십니까? 뛰세요 빨리 뛰세요. 열린공감 TV에 밀리면 되겠어요 디스패치가? 대디스패치가? 우린 솔직히 누가 누구랑 사귀고 연예인들이 뭐 어쩌고 이런 건 관심 없어. 윤석열이 어디서 술 마시고 있는가 이런 게 더 관심 있지. 그러게요. 예. 보세요. 없잖아. 오늘의 다음입니다. 다음 포탈. 예? 네이버입니다. 보세요.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에요. 네이버는 사회면에도 정치면에도 연애면에도 문화면에도 대통령이 술에 꽐라가 돼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질 않습니다. 이걸 언론 장악이나 언론 통제 말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? 근데 이거는 보도 지침 내려와가지고 억지로 진짜 꼬아도 억지로 따라가는 이게 아니에요. 자발적으로 이런 상납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. 저건 뭐 지금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 네. 옛날에 나는 꼼수 다시 낙꼼수가 5만 특종을 해도 언론에 보도가 한 줄도 안 됐던 이유는 네. 소스가 나는 꼼수다였기 때문이거든요. 자기들의 취재력이 떨어지는 것도 창피하고 낙종을 한 것도 창피한데 나는 꼼수다를 인용해서 보도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이죠. 그러니까 그게 이제 1인 미디어나 대한 미디어에 속하는 것들을 인용한다는 게 쪽팔리다 이런 얘기잖아요. 그렇죠. 언론 고시 합격한 중앙일간지나 방송국 정도는 돼야 언론이지 다른 게 언론이냐라는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의 사고방식과 같은 이런 거죠. 우리끼리만 언론이 저게 무슨 언론이냐가 그대로 이어져서 사실 저 경우에는 지금 현직 대통령이 만취된 상태로 민가에서 발견된 거 아닙니까? 예. 이건 뉴스의 가치가 충분한데 저 사진을 자기가 들고 있지 않으니까 열린 공감을 인용해서 보도하기는 죽기보다 싫은 상황인 거죠. 그런데 왜 성재준 TV는 인용해서 보도합니까? 성재준 TV는 니네 편이라서 그러냐? 야, 성재준 TV가 그럼 1인 미디어 아니고 뭐 검증된 대한 매체냐? 성재준 TV에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데? 그래서 뉴스 공장이 기사로서 인용되는데 걸린 시간이 한 2년 정도 되는데 네. 열린공감TV도 결국은 인용을 하게 될 겁니다. 그거 가지고 있는 보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. 하여튼 지금은 전 따로 취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지켜보겠습니다. 네. 자, 이런 해프닝을 윤석열 정부는 몰랐을까요? JI님 너무 감사합니다. JL님 너무 감사합니다. 몰랐을까요 정말? 알았어요. 그러니까 이따위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김태효가 자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인지 정리를 해드릴게. 자 첩보가 들어왔다. 미사일 쏠 것 같대. 네. 첩보가 들어갔는데 12일 쏜 다음이에요. 네. 12일. 그러니까 이 해프닝이 다 있고 난 다음 엊그제. 이건 이제 5월 25일자 응. 보도입니다. 엊그제 그 이 국가안보실로 이제 그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. 그러니까 첩보가 뭐 국정원이든 어디든 첩보가 그렇죠. 들어 왔겠죠. 아, 네. 아 내일쯤 쏠 것 같답니다. 그런데 나가는 그런 그 어떤 그 명령이 술 먹지 말고 기다려라.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? 이게 사실은 이 청와대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하는 얘기를 빗댄 거죠. 아, 전 네. 김태호 차장, 제일 차장 새롭게 봤습니다. 아, 이렇게까지 직언을 하는 강직한 참모가 대통령실에 있다니. 아, 전 윤석열 대통령실 미래가 아주 밝다고 생각합니다. 야, 술 먹지 말고 술 자제하고 기다려라.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추문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. 연상군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면 모가지가 날아갔죠. 그럼요. 그렇죠. 아, 여기서 지금 날아가는 판이었는데 저 말을 했다는 게 물론 직원들을 쳐다보면서 했지만